영월의 모 대학 체육부 감독이 운영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2년 동안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감독은 사직서를 냈지만 체육회는 이를 반려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황구선 기자입니다. 지난 9일 영월의 한 대학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뒷돈을 걷고 있다는 의혹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습니다. 영월군 체육회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학부모들은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A 감독이 지난 2년 동안 운동부 학생 12명의 부모로부터 매달 70만 원씩 2억여 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합니다. 이 가운데 최소한 5,400만 원은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. 매달 70만 원씩 별도로 내야 하는 뒷돈이 부담스러워 운동부를 탈퇴하는 학생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자식을 맡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부모들끼리 술 먹고 저 틀고 말았어요. 괜히 또 자식들한테 또 피해가 갈까 봐. 논란이 불거진 직후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영월군 체육회는 징계 절차를 위해 이를 반려했습니다. A씨는 돈을 받은 건 맞다면서도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고 이마저도 운동부 운영비로 썼다고 말합니다. 부모님들의 그런 그 임원들 있잖아요. 회장 총무를 이제 다 선임을 해서 거기에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이렇게 운영비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받고 있었어요. 영월군 체육회는 A씨 급여는 소속된 해당 체육회에서 운영비는 영월군이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학교 회계로 들어온 다음에 지출이 됐으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위반이 안 됐을 텐데 개인이 학교에다가 보고도 안 드리고 네. 체육회에다가도 보고도 없이 체육회는 A씨를 상대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. A씨는 영월군 체육회 소속 지도자로 해당 대학 감독으로 파견된 상태였고 강원도 배드민턴 협회에서 선수 관리와 경기 일정을 조율하는 임원 내정자입니다.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.